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지스파크에도 그래도가 아니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월가는 바닥을 찍는 신호가 지난달에 나왔다. 뭐 이렇게 조금 앞서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막 2018년도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그랬지만 안 됐어요. 물론 그때는 우리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었고요. 북한하고의. 그리고 지금은 자, 러시아가 너무나 세계를 자, 힘들게 하고 있죠. 바로 유가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곡물하고도 연관이 돼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스태그플레이션도 언급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빵이에요. 더 자, 이거 큰일 났다 하다가 점점 대응을 하고 막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준비가 없이 막 비가 오면 그냥 맞지만 비가 올 수도 있다 해놓고 안 오면 자, 우산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없는 사람들은 다행인 거예요. 우산 없이. 우리가 이것처럼 우산 혹시 안 갖고 나갔어도 항상 곤두 세우는 거죠. 자, 우산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거. 이게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뭐가 틀려졌냐면요. 우리도 금리를 올렸고 또 다음 주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요. 오늘은 제가 녹화를 하는 7월 21일 목요일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토요일 날 보시지만요. 바로 자, 유럽이 금리를 올립니다. 아니, 유럽이 금리를 올리는데 왜 이렇게 다들 난리를 칠까? 11년 동안 유럽은 금리를 못 올렸어요. 왜 못 올렸냐고요? 저금리라. 저금리인데 왜 못 올리냐고요? 마이너스 금리니까. 마이너스 금리인데 왜 못 올리냐고요? 마이너스 0.01에서 조금만 자,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등락이 워낙 작은 변화에 움직임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왜 올리냐고요?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독일도 그렇고 다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금리를 올려도 그 변동성이 엄청나게 예를 들면 독일이 움직였다 그러면 막 하루에도 몇백 퍼센트 이렇게 등락이 나오는 게 그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인데 금리를 올려도 감당은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금리를 올려도 요동은 안 치지만 안 올렸다간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되니까 올리는 구간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원래는 오늘 이 유럽이 금리를 올리는 구간만 아니면 자, ELW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자, 잘 견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아주 해피바이러스를 막 전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 ELW도 그렇고 성플도 그렇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ELW는 풋이 너무 세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도 고리 그리고 그동안에는 지수도 많이 안 올라가고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서 불확실성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니까 큰 악재가 있지 않으면 원화를 좀 방어만 하면 지수가 올라가는 게 세지고 콜 수익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풋 가격이 막 1,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이러니 50원대의 콜하고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콜을 더 비싼 거 없어요. 더 비싼 거는. 자, 콜은 가격이 너무 낮고 풋은 가격이 너무 높은데 지수가 하락을 하니 풋은 찔끔 올라봤자 20%. 콜은 없으면 마이너스 50%가 콜은 떨어지면. 그럼 풋을 그걸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못하러 양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잠깐 고시원에서 살고 그 돈 갖다가 딱 ELW 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전을 바로 원칙을. 우리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이니까 우리의 투자금은 바로 우리의 보증금이에요. 매장 보증금을 날려먹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투자금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자 콜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자 이미 여러분들은 유럽이 금리를 올린 이후에 이 녹화 방송을 보겠지만 유럽이 금리를 올렸어도 큰 파동이 큰 악재로 다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다 기원을 하겠는데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우리나라는 보합으로 금리가 막 빠졌어요. 시장금리가 전체적인 시장금리가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 우리는 안정적인데 막판에 미국이 밤사이에는 미국이 금리가 빠졌었습니다. 오전에랑 우리 시장 초반에랑 그러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보합권 무렵에 끝났습니다. 즉 유럽이 금리 올린 거에 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지만 원화가 방어를 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3.8, 10년물 채권 금리가. 자, 그래서 들썩들썩거렸지만 3.2까지 떨어졌다. 지금 3.3입니다. 자, 얼마 전에 3.4도 갔지만 3.3을 유지하면 우리는 아주 좋고요. 여기에 정말 3.8에서 8.5에서부터 떨어지는데 금리를 올렸는데도 더 떨어져서 3.2까지 갔거든요. 2.8까지 가면 우리는 금리 한 번 올리든지 0.5 정도를 0.5% 빅스텝 0.25를 올리든지 해서 이 이상은 더 못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니까요. 근데 여기에 가장 일조하는 건 누구죠? 러시아요. 일조가 아니죠. 제자리로 돌려놔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의 자 전쟁을 이제 휴전에 들어가던 끝을 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점차 줄어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기원하니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정한 꿀단지 종목은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떡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제 6개 종목을 공개하는데요. 이 6개 중에 여러분이 세상에 그냥 요거다, 요거다 그러면 자 정말 어떨까요? 여러분이 비중 조절도 안 하게 돼요. 이 중에서 골라내셔야 됩니다. 6개 중에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 이 중에서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키다리 스튜디오 이 종목 그리고 두 번째는 크래프톤, 윌비스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있고 신풍제지 있고 대성산업 제가 어떤 힌트는 안 드리겠어요. 물론 오늘은 이 진짜 꿀단지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해서 여섯 개를 갖고 왔는데요. 이 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게 진짜 꿀단지였는지 자 여러분 보고 매수한 흔적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도 그렇고 거래량. 거래량만 보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거래량 는 종목만 보면 막 하한가 들어가기 직전도 다 거래량 늘어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싶다. 어떤 재무구조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어요 할 때는요. 바로 샵 3772의 구미영 치시거나 아니면 노란 톡방 있죠. QR코드를 딱 갖다 대시면 휴대폰입니다. 그냥 QR코드에 손바닥을 쫙도 아니고 얼굴을 드밀어도 안 되고 휴대폰에 카메라를 딱 갖다 대면 카메라를 켜셔야지 돼요. 카메라만 갖다 대면 안 되고 그러면 노랑 톡방으로 들어오지만 1, 2, 3, 4를 쳐야지 돼요. 1, 2, 3, 4라는 참여 번호를 치시면 노랑 톡방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시황을 뭐 미국이 어쨌다. 자 미국이 어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 우리나라가 이 모든 게 미국이 어쩔 거다 아니라 미국이 단기물을 발행을 한다. 개월물을. 근데 야간 선물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우리 상도 플러스면 저가 콜을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 수가 많아지는데도 자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야간 선물이 플러스라는 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매도를 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가 콜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풋옵션은 안 되겠죠. 하지만 비중이 콜시 풋십일 때 저가를 공략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도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마저 말씀을 드리면 이 6개 종목 여기서 고르라 그러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중에 과연 자 두 개 중에 내가 세 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맞췄는데 하나의 비중을 주셨는데 잘못됐다. 아니요 똑같이 세 개를 고르셨다. 그러면 그 중에 두 개를 꼭 골라내십시오. 골라내서 근데 여러분이 그때 어렵다 그러면 바로 도움을 청하십시오. 샵 3772에 구미영 치시거나 또는 QR코드에 딱 휴대폰을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이 가능한데 1, 2, 3, 4를 반드시 치셔야 됩니다.
ELW예요. 지수 무관 변동성 확대, 지수 폭락하면 풋, 지수가 상승하면 콜 수익이요. 여기 한번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짝짝짝짝짝 하고. 왜냐하면 콜 가격은 낮고 풋 가격은 높아요. 낮다는 게 200원, 100원, 50원, 높다는 게 700원, 1000원, 1400원까지. 그러면 여기서 움직였을 때 1400원짜리가 2000원 가는 게 쉽겠어요? 200원짜리가 400원 가는 게 쉽겠어요? 그러면 1000원짜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모든 호가에 다니는 원이에요. 1000원짜리든 200원짜리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호가가 200원짜리가 400원 될 때 호가가 몇 칸인지 보시고, 자, 몇 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10칸 움직이면 이미 50원이에요. 자, 20칸 움직이면 100원이고, 근데 1000원짜리는 2000원이 되려면 무한대로 모든 호가는 금액에 상관없이 5원이니, 자, 200원짜리 콜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수가 떨어져서 풋이 움직이면, 그럼 풋은 작은 거. 자, 엄살을 부렸던 증권사들이 미리 등록을 3개월 전에 해야지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또 대출 이자랑 나가잖아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엄살을 부려놓고,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을 운영하는데 좀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투자자가 즐거우면 좋잖아요. 하지만 좀 매몰찼습니다. 몰인정하게 미리 등록을 안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막내풋을 제일 싼 게 1445원까지 자, 지난달에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달에 빅스텝으로 우리가 금리를 올리고 나서 좀 안정적으로 되면서 콜이 나오니까 아주 크게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도, 자, 그러면 예전이라는 게 이미 인플레이션이 나와서 ELW는 등락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다음 달까지도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그 다음 달에는 겁을 먹었는지 막 290 막 더 밑으로,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지난달에요 315 그거보다 미친. 자, 근데 생각해야 될 건 지금 280몇 막 이렇게 등록을 지지난 다음 달 해놨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또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수가 안전하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풋맵만 됐다 그럼 막 지수가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렇지만 우린 양매수니까요. 양매수를 하다 보니까 풋에서 풋도 덜 떨어져요. 40만 원 잃었다 그러면 콜에서 100이 2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하시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 콜 100, 풋 100 갖고 200을 갖고 있는데 240이 다 팔아도, 하지만 더 진행되면서 훨씬 더 큰 콜이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같을 때 한번 집중을 해서 ELW 이제 보셔야 됩니다. ELW를 노름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원웨이에서 그래요. 콜, 풋, 그리고 수익이 나도 더 갈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책임질 수 없는 한쪽으로 투자는, 자,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 보십시오. 연일 합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월 18일에 합성이. 자, 잘 보시면요. 여기 86풋을, 저희도 86풋을 거래를 했습니다. 이 가격대 안 했어요. 더 86풋이 떨어지고 나서 86풋이 85. 근데 그대로만 갖고 있었어도 86풋이 다음 날 86. 하지만 저희는 요거 요 날 사이에, 여러분들도 요 날 사이에 화요일 날 바로 20년 물채권이 있었습니다. 20년 물채권이 있다는 건 지수가 밀려도 환율이 방어가 되면 고를 사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화요일 날은 여러분이 환율을 보십시오. 지수가 마이너스였는데 환율이 평가 절상이 어마무시로 됐습니다. 그러니 저가 콜을 들어가다 보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가 콜 정말 이렇게 싼 걸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싼 걸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었죠. 환율이 이제 방어가 되거나 이러는 구간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 저가 콜은 또 여기 하나. 미국이, 자, 미국이 화요일 날 밤에, 수요일이 아니에요. 화요일 날 밤에 바로 담기물, 개월물이 발행이 됐는데도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는데 야간 선물이 올라가고 있으니 우리는 저가 콜에 베팅을 할 만합니다. 이거는 위험한 베팅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나 안전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풋이 있으니까요. 그 대신 풋 대비 조금 물량을 줄인 대신 저가로요. 자, 500원, 600원짜리 풋을 갖고 있느니 물량을, 개50 갖고 있느니 물량을 10만 들어가서, 자, 65원짜리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고 났더니 뻥 터졌어요. 145원이 바로
20일 날 돼버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년물 채권 발행과 미국의 채권 발행이 없었다? 그러면 손 못 댑니다. 아니 하락을 하는데 콜로 어떻게 매매를? 당연히 콜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20년물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인데 오히려 그날 환율이 방어가 되면 자 일부 채권이 매도가 되고 주식장을 들어올리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런 관계는 제가 장중에 설명을 노란톡방에서 드립니다. 근데 그게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샵 3772에 구미영 지시거나 또는 자 QR코드를 바로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게 더 쉬워요. 갖다 대시면 카메라요. 그냥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시면 안 돼요. 손도 안 대고 이렇게 멈춰도 안 됩니다. 휴대폰을 딱 갖다 대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지만 1, 2, 3, 4를 쳐야지 돼요. 자, 1, 2, 3, 4를 치시고 참여 번호를 치시면 바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자, 이런 장중에 어떻게 발행이 되는지 이런 상황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콜을 갖고 있는데 지수가 미국이 좀 출렁거리는데 어떡할 거야 이게 아니라 자, 저가 콜을 노려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걸 여러분이 자, 비중을 통해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다 제가 톡방에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성 수익이 연일 터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ELW 하신 분들은 정말 합성만 갖고 있으면 짠 하고 팔았어도 짠 그냥 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요 짠 하고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도 자, 요 94콜을 보시고요. 지금 94콜 그 다음날 94콜을 보세요. 다음 다음 하루가 지났습니다. 물론 요 19일 날 어떻게 됐을까요? 요 푸시, 94푸시 올랐겠죠? 그때 조금 매도를 여러분이 하셨다고 치면 물량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안 했어도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오른 만큼은 올라야 돼, 팔아야 돼요. 20%, 15% 올랐다 그러면 그만큼은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콜은 자 이날 올라갔으니까 이날 물량을 좀 줄였겠죠. 그러면 20일 날 됐다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20일 날 합성 수익이 100이 나왔어요. 합성 수익이 100이 나왔다는 건 올라간 쪽과 빠지는 쪽에서 합성을 했을 때 한쪽이 충분히 100이 나올 수 있는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콜백 풋백이었다 그러면 물론 이 풋을 다 팔아버려도 자 콜백 풋백이었다 그러면 콜백 풋백 이게 200만 원이 4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장이라는 거죠. 싹 팔아버리면 마이너스도 팔아버리면 하지만 지금은 당월물이 시작되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월화수목 오늘까지 거래일로 5일입니다. 아직 여유가 충분히 있고 만기는 8월 11일이요. 하지만 너무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이게 아니라 500% 터졌다 그러면 만기일이 자 8월 11일 아니 그 다음 주 더 여유가 있어도 우리는 물량을 싹 빼고 저가 한 3, 40원, 5, 60원짜리만 들어가야지 돼요. 이게 ELW예요. 왜냐하면 시소가 5kg, 5kg짜리 애기가 타다가 100kg가 뚝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변화는 자, 아무리 이쪽을 내려도 이쪽이 더 내려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 20이 들어가도 100kg가 들어가도 자, 원상태로만 돼요. 하지만 얘는 쿵 내려갔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타격은 있으니까 덜 올라오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쿵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합성 수익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여러분이 그리고요 밤새 비나이다 안 하셔도 됩니다. 깨끗하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 배포예요. 깨끗하게 잃을 걸 잃어야지 수익이 꾸준히 나고 콜 없이 푸시 수익이 안 나고 풋 없이 콜이 수익이 안 나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풋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푸시 30% 수익 날 때 콜이 자 50%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제 지수가 콜로 가다 보니까 콜이 움직이다 보니까 방향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벌써 거래일로 5일 정도다 그러면 웬만하면 50% 그리고 웬만하면 10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콜백 풋백이면 200이 400만 원이 지금 싹 다 팔아도 그럴 경우에는 조금 오늘 같은 날도 내일 지수가 유럽이 금리를 올려서 하락을 하더라도 자 좀 많은 물량 콜로 수익이 났으니까 콜을 줄였잖아요. 풋을 좀 줄여야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풋을 줄여도 우리는 합성 수익이 이미 50%, 70%, 80%, 100%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줄여서 물량을 줄이는데 풋이 더 나오면요. 그러면 그때는 저가를 공략하면 되는데 푸시 저가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콜로 갈 경우에 자 굳이 이 푸시를 놔둬야 될 이유가 없고요.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이 푸시 올라가지만 푸시 올라가는 푸시 콜을 감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상한데요? 왜 푸만 줄여?
골드 수익난 부분을 줄였죠, 당연히. 그래서 비중은 푸시 콜보다는 많습니다. 골은 수익 나서 줄였으니까, 이미 합성 수익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풋도 좀 잘라냈습니다. 좀 합성 수익은 여전히 잘랐다고, 다 팔았을 때 청산 수익이 100이에요. 풋이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됐어도 골이 100만 원짜리가 100 갖고 있는 게 얼마든지 수익이 크게 나와서, 자, 이미 두 개 콜 100 풋 100이 400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라도 청산은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싹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거지만, 자, 아직은 풀이 축소라고 그러죠. 올라간 만큼 조금 빠지면, 자, 전일 이렇게 18일 날 콜이 상승을 했죠. 콜이 상승을 하고선 그 다음 날 이렇게 다 하루 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날 이 정도로 콜이 콜풋 합성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자, 하락을 했다 그러면 지금 제자리에 안 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예를 들면 50원짜리가 100원이 됐는데 그 다음 날 빠졌어요, 지수가. 그러면 콜이 확 떨어졌는데 덜 떨어지고 올라가니까 다시 세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목요일 날도 또다시, 자, 2% 올라가다가 우리가 맛있는 막 불고기 이렇게 먹다가 소세지 딱 주면, 뭐 계속 불고기만 먹다가 소세지 주면 괜찮겠지만,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엄마가 10,000원 용돈을 주다가요, 그 다음날 3,000원 줘보세요. 계속 10,000원 주다가, 장난해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3,000원 줬는데도 즐겁게, 즐겁게, 자, 콜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까지 등락이 작았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가 아직도 여전히 확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을 너무 줄이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단타 금액을 줄여서, 지금 콜 50대 풋 50이었다 그러면 단타 금액을, 자, 이번 달은 140, 150씩 한 번에 막 늘려서 했습니다. 그러니 풋도 당연히 많아지고 콜도 많아져요. 근데 풋보다 콜 상승이 높다 보니 수익금이 높죠? 응? 그러면 그대로 콜을 또 잡냐고요?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줄여갔습니다. 그러니 줄인 만큼 풋도 좀 물량을 반 정도는 손실이어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구, 손실에 빼면 세상에 콜이 200% 가고 그 다음에 싹 다 팔고 나서 푸시 가고, 그거를 알면,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알면 뭐 당장 지금 오늘, 자, 무슨 배달 음식 한번 치킨도 안 사 먹고 그냥 다 ELW 해야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충분히, 자, 잃을 걸 잃어가면서 수익금을 회수해 나갈 수 있는 ELW를 잔학계나 원금 회수 이후에 커진다는 걸 생각을 해서, 자,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린 끝에 바로 ELW 합성 수익이 크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 이제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요 정도의 합성 수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기본적으로 50에서 150%, 200%는 나옵니다. 조금 합성 수익이 20% 정도 안 나오더라도 내 원금에서 콜 100, 풋 100인데 180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됐어도 그건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에요. 등락이 지난달처럼 풋이 너무 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갖고 있다가 뻥 하고 한번 터지면 막 자금을 넣냐고요? 아니요. 콜 100, 풋 100이 정말 세서 500% 이상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자금을 확 줄여서 콜백 풋백이 아닌 그 다음 달도 콜 50, 풋 50 이상 줄여야 됩니다. 한번 레버리지가 한 달 셌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더 셀 수는 있지만 더 셀 땐 저가를 들어가면 돼요. 500원짜리가 1,000원 가는 것보다는 50원짜리가 더, 자, 50원짜리가 500원 가는 게 차라리 쉽겠습니다. 200원 쉽게 갑니다. 100% 오른 것보다는 50원짜리가, 자, 400% 오르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걸 항상 여러분이 수익금은 줄여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바로 종목 매수로는 이룰 수 없는 수익입니다. 물론 성풀은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능력 있는 무기명자요. 자, 우리 주식을 하면서 아우, 이번이 제일 어려울 거야. 이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리먼 때도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다 우리 겪으셨던 그 분들 잘 생각해 보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긴 해요. 근데 그러려면 가치평가가, 즉 가치주 저평가 있는,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닌 무기명자가 한없이 약한? 자, 약하게 대우를 받으면서도 사들인 무기명채권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많은 금액으로 할 수 있지만 ELW는
작은 금액으로요. 근데 그 작은 금액으로 ELW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니까 작은 금액이 아닌 큰 금액으로 아이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자, 등락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새 비나이다 하셔야 돼요. 자다가도 휴대폰을 끼고 미증시를 봐야 되고 자다가도 또다시 환율을 봐야 되고 자, 안 돼요. 삼신을 다 모신 분이 있지만 안 된대요. 저희 자 아는 팬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삼신을 좌우에 정화수까지 떠나도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자 어떻게 해요? 비중을 정확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금액을 쪼개서 하십시오. 정말 12개월 중에 두 달 정도는 세게 터집니다. 세게 터진 게 100% 아닙니다. 200% 아닙니다. 자, 얼마일지 모르지만 벌써 이번 달에 100% 이상의 등락이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아니겠죠.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콜로만 움직일 거다 그러면 무슨 조금 늦겠어요. 그냥 있는 돈 다 걸어서 넣어야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합성 수익을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셔야지 됩니다. 자, 보시면 종목 매수로는 이룰 수 없는 수익률이 바로 나왔습니다. 1박 2일 만에 아까 말씀드렸던 86콜이에요. 하지만 이 86콜을 화요일 날 지수가 좀 밀렸을 때도 86콜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뿐이라 그랬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왜? 왜일까요? 자, 바로 20년물 발행이 있었는데 환율을 방어한다는 건 매도한 채권이 20년물은 금리가 올라가는 주 요인이 되는데 일단 그날 환율이 적극 방어가 됐을 때는 저가를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저가보다는 콜 비중을 좀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 3개월물과 9개월물, 뭐 단기물 그럼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매도가 될 수 있는데 자 야간 선물이 오르고 있다는 건 매도되어진 채권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가 콜을 최대한 저가 콜을 고가보단 저가 콜을 노려야 됩니다. 엄청 많은 물량은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풋으로 자 헤지를 걸 수 있는 만큼 하지만 65원의 저가 콜로 풋이 헤지를 못 걸어요. 왜냐하면 65원은 빠지기 시작하면 그냥 추락을 하지만 풋이 65원을 감싸려면 더 풋도 좀 작은 200원짜리는 100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자 5,600원, 700원 막 이랬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있던 이유는 우리가 이 국채의 발행을 채권 발행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여러분 채권 발행을 아는 게 ELW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도 채권 발행이 오늘 뭐가 나오나요? 오늘 이런 시점에서 아침에 시작하면 지수가 올라서 시작하더라도 콜을 매도해야지 더 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알 수 있냐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게 자 왜냐하면 채권 매도 기회를 줘요. 근데 채권 매도 기회를 주는데 이 채권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폭락을 해버려요. 그 이유는 어찌됐건 콜을 그 순간에는 사면 안 됩니다. 콜을 살 수 있는 건 매도 이후에 자 환율이 방어가 되면 그때 콜을 바로 저희가 65원짜리 86콜을 살 수 있었던 이유예요. 저가에서 그 전날 85원이었지만 저희는 65원짜리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더 올라갔어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목 매수로는 이룰 수 없는 수익이 바로 ELW 수익인데 이것도 이 채권 발행을 알고 싶으실 때는 샵 3772에 구미형을 치시거나 또 이것도 그냥 구미형 치시면 안 됩니다. 톡방에 들어오실 때 1234 치셔야지 돼요. 그리고 QR코드를 딱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자 알고 싶은 게 이걸 거예요. 오늘 아침장에 미국이 어찌 됐건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지수가 움직였는데 아침장에 이 콜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론 월요일 날도 갖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도 그렇고 아침장에 콜을 팔아야 됩니다. 일부 플러스인 콜은 그리고 다시 채권 발행 이후에 몇 시쯤 잡아야 될까요? 정확한 시간은 딱 정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채권 발행 시간이 두 가지가 나눠 있습니다. 선매출도 있고 본매출도 있고 통환체도 있고 이때마다 다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통환체가 끝났습니다. 채권 선매출이 끝났습니다. 본매출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나기 전에 바로 우리는 콜을 환율이 방어가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을 보시면 바로 여러분 1박 2일 만에 자고 났더니 133%의 여기 보이시죠? 133%의 종목 매수로는 이룰 수 없는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세상에 안전한 건 리스크 관리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천만 원 안 돼요. 하나의 종목을 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 대비 5% 정도만 ELW에 넣어야 되죠. 아, 주식 100만 원 갖고 있다. ELW 못 합니다. 증거금이 1,500만 원이에요. 저는 반드시 분류하라고. 1,500만 원짜리 계좌 더 많이 하시더라도요. 그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더 있으셔야 됩니다. 주식하고 포함해놓으면 내가 얼마를 회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분류를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 매수로는 이룰 수 없는 수익률이 1박 2일 만에 자고 나면 133.33% 늦게 잡거나 빨리 잡거나 빨리 팔았거나 뭐 이래서도 100%의 합성 수익은 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보겠는데요. 어떤 주식단타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주식단타는 어떻게 해요? 물리면 손절해야 되죠? 저희는 주식단타, 물론 만기가 다가오면 그때는 떨립니다. 초반에 지금처럼 안정적인 구간에 자 물리면 콜이 물리면 어떻게 되죠? 자 풋을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풋을. 단타는 물리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손절을 그냥 해버려야 되잖아요. 아닌데. 하지만 자 이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물렸어도 자 물려도 다른 쪽으로 헤지를 걸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안전한데 많은 금액으로 하면 하지만 여러분이요. 초반에 ELW 당월물이 7월 15일 날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만기일 날 7월 14, 7월 13, 7월 12, 7월 11일 이렇게 만기 주간에 폭등을 해서 한쪽에 몇백 프로가 이상 몇천 프로든 터졌다 그러면 우리는 7월 15일에도 조심해야 돼요. 조신하게. 자, 그냥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기 주간에 등락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7월 15일 날 자 비중을 늘릴 수 있지만 금액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1 곱하기 3만 원일 때 1 곱하기 5가 아닌 수량을 다시 넣는다는 거예요. 수량을 더 많이. 수량을 넣는다는 건 빨리빨리 판다는 거예요. 자 1을 100만 원 들어가요. 그럼 언제 팔아요? 못 팔고 있어요. 근데 1이 아닌 자 10만 원을 10개를 샀어요. 그럼 올라갈 때 10개 중에 5개를 100만 원은 50만 원이 줄어들 수 있는데 1이라는 단위를 여러분이 늘려버리면요. 자, 만 원으로 하시던 분이 50만 원으로 늘려버리면 결단권 못 팝니다. 비중을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당 투자하는 금액보다는 투자 들어가는 자 비중의 숫자를 바로 늘려가는 게 ELW를 하면서 수익난 부분을 줄여가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만기 중간에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번 주 7월 자 15일 이후부터 16, 17, 18일부터잖아요. 15일, 18일, 19일, 20일. 정확하게 21일까지 자금을 늘려서 크게 물론 오늘 21일은 좀 이제 줄였습니다. 3일 동안에 화요일날은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 자 콜이 오를 수 있는 구간이라 저가의 콜을 공략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언제쯤 자금을 수량을 늘려야 되는지 자 알고 싶을 때는 바로 샵 3772에 구미형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때 QR코드를 딱 갖다 대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제가 답답해서도 설명을 안 하고는 못 들어가요. 채권 발행이 뭐가 있고 오늘은 아침에 자 지수가 밀려도 막 풋을 잡을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풋을 팔아버리셔야 됩니다. 채권 발행 이후에 살짝 밀리지만 다시 환율이 방어가 되면 근데 이때 풋이 수익난 풋이에요. 환율이 방어가 되면 지수가 올라가겠지만 환율이 방어가 되지 않으면서 채권이 매도가 되면 더 큰 하락이면 다시 풋을 잡으면 여기요. 저가 풋을 잡아야죠. 100만 원 수익 나갔고 자 50만 원 갖고 100만 원 수익 났어요. 근데 다시 100을 들어가냐고요? 아니요. 30만 원을 들어가면서 200원짜리가 자 400원이 됐다. 그럼 200원이 아닌 7, 80원짜리 저가를 공략을 해버려야지 돼요. 그럼 30원 갖고도 더 큰, 아 방향이 바뀌면 100만 원 들어가는 것보다 당연히 30만 원이고 반대편 콜이 오르겠죠. 이런 과정을 자 노란 톡방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안 하면요. 여러분 채권 발행을 모르고 하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콜이니 계속 사세요. 그게 아니라 콜을 매도해야 되는 구간에는 정확히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겠죠. 우리의 소망이 뭐 엄청난 뭐 로또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합성 수익에서 작게는 50%, 많게는 150, 200% 정도. 하지만 이러다가 가지고 있다가 자고 나면 자 우연히 하룻밤 자고 나면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워낙 풋 가격이 세서 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콜이 나오면서 자고 나면 이렇게 160% 나와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면. 하지만 여러분이 자꾸 경험하다 보면 1000% 나와도
막 아, 난 이제 돈 벌었어. 더 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 나왔다. 물량 완전히 줄여야지 돼요. 500에서 1000% 나왔다. 자, 콜 100% 빼. 자, 100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콜 50%씩 아니 그것도 많아요. 콜 20% 더 세진다. 저가요. 하지만 더 세지지 않고 웬만한 등락에도 등락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껏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벌었어도 우리가 다시 200을 깡통을 차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자, 무한대는 없습니다. 줄여서 더 늘 걸 누구든 로또를 댔어도요. 자, 만족 못하고 다섯 장 똑같은 번호를 살 거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항상 수익은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자고 나니까 160% 이게 바로 자, 우리한테는 로또라기보다는 즐거운 자, 요 정도는 ELW에서 지금 콜이 이제 진행될 경우에 하락이면 또 콜을 감싸는 풋을 하지만 비중을 더 늘려서 수익을 내긴 냅니다. 하지만 콜 나오는 게 저가 콜이 있어서 정말 2개월 뒤에는 다음 다음 달에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저가 콜이 나오니까요. 등록을 3개월 전에 해놓으니까 지난달 이렇게 해서 3개월이 되는 거예요. 놀래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자고 나면 160% 정도는 소소한 우리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ELW의 특징입니다. 어떠한 주식 단타도 따라올 수가 없지만 어떠한 주식 단타도 손절을 해버리면 끝이지만 저희는 반대편에 100만 원 주식 단타로 들어가니 50을 바로 헷지를 서로가 반대편을 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콜이 나오면서 콜이 나오면 더 센데 풋 대비 콜을 더 많이 들어가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콜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일 또 콜이 나와도 알 게 뭐예요. 올라가는 만큼은 줄여서 지금 비중은 콜 대비 풋이 자, 3배 정도 많았어요. 콜을 지금 콜이 훨씬 많았지만 수익이 나서 줄였으니까 그리고 풋 가격이 막 5,700원대 5,600원이었는데 자, 콜 가격이 200원, 100원 막 65원짜리도 손을 대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만큼 탄력이 셌기 때문에 그동안에 콜이 안 나오고 등락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니 풋은 어떨까요? 그냥 반을 잘라냈습니다. 자, 마이너스에도 마이너스에서 손실 그러던 말든 합성 수익이요. 풋이 꼭 수익 날 게 뭐 있어요. 콜이 100만 원 갖고 있다 500 돼버리면 풋 꽉 나도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콜이 수익이 충분히 났기 때문에 풋을 잘라낸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떤 주식 단타도 따라올 수가 없이 안전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어떤 주식 단타도 따라올 수 없는 바로 증거가 이거예요. 자, 마이너스 4.26%의 삼성전자가 1000만 원 매수 시에 이때 42만 6천 손실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더한 종목이 있어봤자 그날 30%에 올라봤자 이게 엄청 오르는 건 아니지만 ELW는 자 116% 100만 원만 넣어서도 116만 6,700원의 수익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주식 단타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떤 주식 단타도. 하지만 자 이렇게 30% 올라봤자 그래봤자 30%예요. 30% 100만 원 넣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 벌었을 때 자 30만 원 30만 원 하지만 자 이렇게 100만 원 넣었을 때 116만 6,700원 이게 엄청 큰 건 아닙니다. 아까 보셨지만 자 대형으로 보셨잖아요. 133% 160% 이것도 소소한 수익이라고요. 그 대신 그렇게 수익을 내시려면 자 여기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간다 콜이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요. 그냥 분석 아니요. 채권 발행이 있는 날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하락을 하면 매도가 나오겠죠. 그럼 매도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자,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려면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되는지부터 보면 콜을 조금 더 자, 풋 대비 지금은 두세 배를 더 들어갔는데 수익이 나면 팔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번에는 콜 비중이 적습니다. 근데 풋이 더 많아요는 얘기가 안 통해요. 콜이 수익이 풋이 마이너스 20% 떨어졌을 때 콜이 자, 보셨듯이 수익이 엄청 셌어요. 60%, 50%, 70%, 80%, 100% 이렇게. 왜냐하면 풋은 가격이 높아서 떨어지는 것도 더딘데 콜은 가격이 낮으니까 올라갈 때 탄력 있게 20원짜리가 40%, 40원 되면 그냥 100%인 거예요. 60원짜리가 120원이 되면 100%인 거고 40원짜리가 불과 120원 되면 300%가 나와버리는 거니 콜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서 콜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자 시장은 타임머신을 타면 안 됩니다. 수익이
적게 나오더라도 이제부터는 물량을 코를 줄여야 되고 저가를 공략할지 여부를 봐야 되지만 자 고가와 저가를 다 갖고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합성 수익은 어떤 주식 단타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손절이 아니에요. ELW는 양쪽에 우리가 이 100만 원 대비 주식으로 비교를 해도 두 개를 동시에 플러스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 두 개를 동시에 플러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 헤지 기능으로 왜냐하면 헤지 기능이면 예 요거 요게 아니면 요거 또 요게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한쪽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콜풋을 양쪽으로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굳건하게 자 콜백 풋백 들어가서 한쪽 골이 300이 되면 한쪽 풋이 한 60만 원 빠져서 40이 되더라도 그걸 팔아서 콜에 넣는 게 아니라 깨끗이 개를 잃더라도 자 하지만 이럴 경우에 수익이 컸다 그러면 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이 100만 원이 3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300만 원을 싹 다 팔아서 50만 원 정도만 나누는 거고요. 요거는 100만 원이 4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대로 갖고 있냐고요. 반 정도는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20만 원만. 그래서 두 개를 비둥비둥.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500만 원 정도 되면요. 그때는 얘기가 틀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 100은 20만 원 정도로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럼 5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싹 팔아서 남아있는 풋 20만 원의 평가 금액으로 맞춰보십시오. 그럼 더 큰 수익이 나뇨? 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등락이 반대가 되던 둘 다 올라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한쪽이 세져 버리면. 왜냐면 이미 공급자도 수익을 다 냈기 때문에 반대편 풋이 움직여도 거의 그냥 조금 올라가다 말고 그 대신 콜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풀이가 확 축소가 되는 가장 무서워하는 풀이 축소. 하지만 가장 안전하려면 적어도 150%, 200%, 300%가 하루에 터졌다 그러면 평가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참 희한했던 건요. 수요일 날 저렇게 160%의 콜이 나왔는데 오늘 수요일 날 오른 것보다 지수가 0.몇% 올랐는데 콜이 오른 만큼 어떻게 돼요? 더뎌야 되잖아요. 아니면 조금 밀리든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워낙 그동안의 콜이 덜 오르고 가격이 낮고 무슨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자 합성 수익이 오늘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온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자 주식이 조금 느려서 하지만 성풀 종목은 손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튀어갔을 때 그때 왜 그랬을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트로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트를 물론 보고 들어가지만 지금 차트가 안 무너진 종목이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왜 그랬을까 하고 팔 게 아니라 자 일부의 ELW를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파생이라 권하기는 어렵지만 양매수하는 ELW는 자 지금 보란듯이 이렇게 여러분이 합성 수익을 안전하게 밤사이에요. 또 성풀을 두둑히 기다리실 수 있고 우직하게 비나이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비중을 잡으면 지금 자 생각을 해보세요. 콜을 줄였습니다. 수익이 났으니까 40 정도로 그리고 푸시 한 140, 120 있었는데 반 정도를 줄였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마음은 콜로 가길 원해요. 성풀도 있으니까 하지만 ELW만 하실 경우에는 자 어디로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푸시 조금 더 많아요. 하지만 금액적으로는 지금 저가 콜이 움직이는 게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유리한 건 유리한 거고 우리가 실전에서 대응을 할 때는 유리한 거 필요 없이 우리는 정직하게 양미수를 해서 수익금은 줄여가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바로 주식 단타론 따라올 수 없다예요. 1시간 6분 만에 115원짜리가 245원 95.2%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95.2%가 상승을 했다. 반대편은요? 자 만기일 날이면 꽝이 나겠지만 만기일 날은 아닙니다. 딱 날짜로 봐도 월물이 시작되는 날짜로 봐도 이렇게 지금 이거는 제가 3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잠깐 사이에 1시간 6분 만에 95.2% 이게 제대로 된 ELW예요. 자 이게 제대로 된 ELW는 다음 달 풀리지만 등록을 3개월 전에 게을렀던 자 공급자들이 발행사가 그렇지만 지금 이미 지수가 오를 때는 하지만 여기서 풋으로 가도 우리는 골 수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풋이 조금 많은데 더 줄여놔서 쌤쌤이냐고요? 아니 골보다 풋이 조금 더 많아요. 자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 저가 골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작은 물량으로
하락을 할 경우에 푸시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푸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여러분이 해야겠지만 어디서도 1시간 6분 만에 95.2%의 상승을 하고도 주식 단타보단 따라올 수 없지만 무조건 이쪽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편 헤지로 방향이 바뀔 경우에 수익을 줄이고 반대편 헤지가 자 뭐가 오를지 모른다는 거죠. 헤지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뀔 경우에 반대편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몇백 프로 터진 이후로는 자 물량을 줄여야지 돼요. 물량을 줄여야 되지만 일단 95.2%가 1시간 6분 만에 움직였다. 그럼 물량 확 줄여야 됩니다. 확 줄여서 자 수익금을 꺼내서 일부 요 정도 움직였다. 그러면 100만 원 갖고 있는데 100만 원이 자 18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건 싹 줄여갖고 풋 대비 줄여야지 돼요. 풋이 100만 원이 요 정도 되면 40만 원 정도 줄어버리게 되거든요. 풋은 20만 원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0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만기인 날이 아니면 그러면 자, 이 100만 원이 18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싹 줄여서 평가금을 40으로 맞춰야지 돼요. 그러면 140 꺼내셨죠? 수익금. 40 남았죠? 40 남았죠? 이렇게요. 적어도 우리는 합성 수익이 엄청나게 자, 안 크더라도 이쪽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90% 정도 되면 여러분이 50% 정도의 수익은 취할 수 있습니다. 어디, 어떤 투자가 콜백, 풋백 넣어서 100만 원의 수익을. 우리 1인 기업인데요. 우리 100만 원, 아니 한 500만 원 정도 벌려면 자 보증금 내야 되고 뭐 설치해야 되고 시설 자 뭐 많습니다.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업도 단순하게 그 대신 이건 있습니다. 단순하게 콜백, 풋백으로 여러분이 하실 때 정확하게 수익금은 빼고 자 이거 200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증거금 1500은 주식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원금이 해서 안 됐을 거야 해서 못 뺀 경우가 있습니다. 1500이 전부 다 현금화가 되게 자, 자금을 빼내야지 돼요. 지금처럼 들어가 있는 자금이 수익이 나면 이렇게 하시려면 자, 콜백, 풋백 가지고 100만 원이 쉽게 벌어지는 거는 자, ELW밖에 없습니다. 옵션 그만큼 한 계약당 25만 원씩 들어가면서 손실이 날 때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하지만 ELW는 딱 마이너스 100까지 수익은 무한대. 하지만 무한대가 바로 허점이 있는 거예요. 무한대는 줄어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1시간 10분 만에 주식 단타로 따라올 수 없다. 저점이 125원에서 고점이 245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95.2%의 수익은 아니고 70%만 수익을 내도 고점 빼고 저점 빼고 해도 이 방향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수익금을 이 중에 수익금은 반드시 현금화 재투자가 아닙니다. 재투자했다가는 오르는 쪽에 내일 더 갈 거야 해서 재투자했다가는 오른 만큼 자 떨어지는 건 무한대로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걸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는 자 종목 매수로 이룰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여기에 무한대로 간다 간다 간다가 아니에요. 종목 매수로 이렇게 수익이 낼 수는 없고 헤지 못 걸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 단타 치다가 자 물렸는데 헤지 뭘로 걸 거예요? 못 거시죠? 하지만 ELW는 걸 수 있는 대신 자금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자 매매 기준은 수익률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는 바로 원금이요. 자 예를 들면 콜백, 풋백으로 해서 계속 콜백, 풋백인데 조금 올려볼게요. 콜 150, 풋 150으로 했어요. 근데 한쪽이 자 400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원금은 300인데 4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한쪽이 30만 원, 430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우리 원금 300은 빼야지 돼요. 이 300을 다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럼 액에 130 갖고요. 액에 130이요. 정말 셀 거면 저가를 가지고도 130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줄이세요. 자, 300이 아닌 350, 80 갖고 하지만 정말 세지 않을 경우에는 이 80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원금 대비 50만 원은 어떻게 해요? 회수를 해놓으셔야지 된 게 ELW입니다. 살짝 수익금을 줄여놓고 재투자했을 경우에 완전히 깡통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원금을 지켜야 된다. 수익률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는 바로 수익금을 다시 넣으면 안 됩니다. 대박 수익은 우연히 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자고 나면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자나 깨나 원금 회수 이후에 자고 나면 대박 수익은 우연히 난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ELW입니다. 저가를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을 알고 싶다. 등락이 얼마큼 남고 물량을 줄여서 저가를 안전하게 들어가겠다 할 때는 바로 샵 3772에 구미형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1234
참여번호를 치셔야지 되거나 아니면 노란 톡방에 자 들어오실 때 이 QR코드에 휴대폰을 딱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들어오지만 참여코드를 넣으세요 라고 나오면 1, 2, 3, 4를 꼭 넣으십시오. 자 그럼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수가 인플레이션이다 들썩들썩 거렸지만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진짜 이거 올라가는 건가 하는 의심이 있지만 콜에서 이만큼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풋도 높은 금액도 그대로 일단 물량은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잘랐던 이유는 콜이 워낙 수익이 계속 났으니까 자 작은 금액으로 이제 배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조금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락한다 하락한다 그랬다 말면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시장 금리요. 우리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3.3 정도 되거든요.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우리가 얼마 전에 3.85에서 3.2까지 떨어졌으니까 금리를 올렸는데도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미국의 금리가 지금 3.0이에요. 3.4 정도에서부터 올라갔는데 다음 주에 빅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리더라도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3.0에서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좀 잠재워지는 거라고 우린 긍정적으로 자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고 주식도 여러분이 사서 모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하면서 ELW의 합성 수익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만큼 더 막누차고요. 자 수익금은 회수에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ELW 푹 가격이 높아서 투자할 때 조금 힘들었지만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그만큼의 수익을 이제 확대해야 되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자 바로 ELW 성풀 방송을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